오늘부터 생존 수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명조끼라고도 불리우는 구명조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명조끼라는 이 부력 도구를 잘 사용하려면 입는 방법이랑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입었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이 구명조끼 본 적 있으시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구명조끼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구명조끼에 다리끈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다리끈이 구명조끼에 달려있다라는 거를 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다리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조끼 외에 뭐 더 추가적으로 부력을 만들어주는 그 도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허리끈이랑 이 다리끈을 이용해서 체형에 맞게 잘 조여주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다리끈을 몰라서 안 하거나 다리끈을 잘못 착용하거나 혹은 다리끈이 없는 구명조끼를 입었을 때 허리끈이 제대로 조여져 있지 않으면 구명조끼가 내 몸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랩형 같은 경우는 허리끈과 다리끈을 내 신체에 알맞게 조여주셔야 합니다. 아, 그래서 허리끈과 다리끈이 매우 중요하구나. 내 몸에서 이탈되지 않게 나는 꽉 조여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입자마자 허리끈 빡! 다리끈 빡! 이렇게 조였는데요. 허리끈처럼 다리끈을 꽉 조였더니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스트랩이 쓸리게 해서 이동하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다리끈 같은 경우는 이동하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조여주시면 됩니다. 첫째, 다리 스트랩에 다리를 집어넣어주세요. 둘째, 구명조끼를 입고 버클을 채워주세요. 셋째, 체형에 맞게 허리끈을 조여주세요. 넷째, 다리끈은 이동하기 편한 만큼만 조여주세요. 짠! 얘네는 자동 팽창형 구명조끼입니다. 얘는 넥형이고 얘는 조끼형이에요. 조끼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팽창형 같은 경우는 CO2 실린더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고 물속에 입수하게 되면 이 녹말가루가 녹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 튀어나와 있는 이 공이가 안쪽에 있는 그 산소통을 탁 타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안에 있는 구명조끼에 바람을 확 불어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더 강력한 부력을 받을 수 있겠죠? CO2 실린더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작동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자체도 글씨가 써 있는데요, 요 수동 당김 장치가 있어요. 얘를 당겨서 수동으로 불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CO2 실린더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사용을 했다면 바로바로 교체를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교체를 하지 못했다 혹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동을 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이 고무관을 통해서 바람을 후후 불어 넣어 주시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들어간 거예요. 여기 고무관 옆에 보면은 이 고무관 마개가 있어요. 이거를 거꾸로 눌러주시면 바람이 빠집니다. 소리 들리시죠? 이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 같은 경우는 내 체형에 맞게 공기주머니에 바람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다리끈은 따로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째, 조끼를 착용해주세요. 둘째, 허리끈을 조여주세요. 입수 후 자동 팽창이 되지 않으면 수동 당김 장치를 이용해서 팽창시켜주세요. 이 마저도 되지 않을 때는 고무관에 바람을 불어넣어 팽창시켜주세요. 제가 이 구명조끼를 입어봤어요.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가면 이 자체로도 사실 부력이 있기 때문에 떠요. 그래서 아, 나는 이게 팽창이 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3초 만에 팍! 그러면서 몸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올랐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리가 굉장히 커서 오, 예,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부풀었는지 안 부풀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구명조끼의 역할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은 몸을 띄워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구명조끼를 입게 되면 체온을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물속에서는 공기 중보다 25배가 빠른 체온 손실을 겪게 되는데요. 그럴 때 구명조끼를 입게 되면 적은 에너지로 체온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저체온증을 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명조끼에도 이제 사용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구명조끼가 우리 집에 있다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이게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어디 끈은 떨어지지 않았는지 이 구명조끼가 나의 생명조끼인데 이 생명조끼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뭐 몇 달에 한 번씩은 점검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면조끼를 착용하시면 마치 안마의자에 누운 것처럼 편안하게 뒤로 누워 있어야 합니다. 물이다 보니까 중심 잡기가 어렵잖아요. 또 앞으로 이렇게 고꾸라지더라고요. 저는 물에서 많이 떠있고 많이 활동하니까 저는 괜찮지만 만약에 내가 물을 무서워한다 혹은 처음 구면조끼를 입어봤다 뭐 그랬다고 하면 고꾸라졌을 때 바로 당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도움을 주는 도구이긴 하지만 제대로 입고 떠있지 못한다고 하면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이라는 침대에 구명조끼라는 베개를 베고 누운 것처럼 편안하게 뒤로 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선 내에서 미리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 내에서는 구명조끼를 소지를 하시고 선 외 갑판에 나왔을 때 그때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구명조끼를 잘 착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명조끼가 내 몸에서 이탈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구명조끼를 잡고 잠시 떠 있어주세요. 물속에서 벗고 다시 물속에서 입어봤는데 입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자체로도 부력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끌어안고 떠 있다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침착하게 입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구명조끼라는 것을 그냥 눈에 잘 띄는 조끼 혹은 물속에서 내 몸을 쉽게 띄워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조끼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요. 이 도구에 대한 종류나 사용법, 사용했을 때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모른다고 하면 10분 활용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명조끼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생존 확률이 아주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하게 물놀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즐거운 물놀이 하세요. 안녕!